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아모센스 대성창투, 한신기계, 네이버, LG헬로비전, GS리테일, 휴젤,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LG헬로비전,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게임즈, 네이버, TK케미칼, SKC, 넷마블, SM까지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삼성전자, 텔레칩스, HMM, SM, 대원미디어, 큐라클, 대성창투까지 선정했고요. MTN은 대성창투, 아모센스, 갤럭시아 SM, LG헬로비전, SK바이오사이언스, GS리테일, 네이버 코세스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은 좀 겹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주로 보니까 이제 그동안 특징주에는 거의 없던 게 삼성전자인데 확실히 삼성전자가 이제 왕이 귀환한 것 같긴 해요. 많이 예.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GS 리테일도 좀 보이는 게 이제 아무래도 오늘 좀 주가 빠지는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실적 충격을 좀 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특징주 보면은 뭐 그때그때 흐름을 알 수 있는데 확실히 삼성전자가 이렇게 특징주 이제 대부분의 경제 채널에 이제 포진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국민주죠. 예, 예. 엄청난데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렇게 삼성전자 이제 올라가니까 또 다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지금 외국인이 다 받아 오히려 사고 그래서 좀 삼성전자 너무 좀 단기로는 안 하셨으면 저는 좀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또 백신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백신주들도 일부 보이는데 어쨌든 시장은 좀 오늘 빠지곤 있지만 종목 장세는 여전히 좀 활발하게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그러면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안 볼 수가 없겠네요. 예, 안 볼 수가 예. 없고요. 오늘도 지금 주가 급등하면서 지금 연일 지금 급등세인데 지금 시장과 좀 맞물리면서 잘 가고 있는데 특히 오늘 제가 시간은 이제 그 아직 좀 한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시 반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K글로벌 백신업의 전략을 이제 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대 이제 우리나라 국가 전략 사업으로 그다음 뭐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제시를 했는데 반도체는 5월에 이미 K반도체 전략을 발표를 했고 7월 달에 배터리 전략 이제 이번 8월 달에는 그 백신 전략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를 받고 이제 어떤 코멘트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나오는 이제 뉴스들 종합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 같아요. 여기를 백신 제조 공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 이제 플랫폼 루트로 만들어서 전 세계 이제 뭐 백신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수주를 주고 우리나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이제 그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백신 지금 CMO가 되게 많잖아요. 예. 삼성바이오, 녹십자, 한미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도 ST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거론이 되는데 이 관련주들 중에 또 어떤 기업이 수주를 향후에 받을지 모르지만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그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인데 그 유럽에서 이 노바백스 백신이 지금 미국 회사 건데 아직은 승인을 못 받았어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 심사 중인데 유럽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2억 회분을 벌써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근데 4천만 회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바백스 백신을 계약을 맺고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청사진이 켜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그거를 대응을 하니까 이제 그런 뉴스까지 좀 겹쳐가지고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좀 불을 강하게 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총이 벌써 17조 원까지 올라선 상황이고 단기간에 이게 17만 원에서 지금 23만 원까지 왔잖아요. 단기에 네. 너무 지금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오늘 백신 허브 전략에서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너무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오히려 지금은 한번 챙기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이런 주도주도 원하지만 또 너무 많이 오르면 가격 매력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눌림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절반 정도는 좀 오를 때마다 좀 현금화하셔서 조금 하락에도 약간 일부 대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다 파실 필요는 없는 게 지금 백신이 어쨌든 이제 국가 전략 사업으로 계속 이제 지원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중장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니까 비중은 한 50% 정도, 그러니까 뭐 100% 내가 갖고 있다면 50 정도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6% 가까이 급등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22만 3천 원대 흐름이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들도 뭐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보유자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수익 실현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 좀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또 볼까요? 넷마블인데 사실 이제 넷마블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세요, 진짜. 네.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냐. 그러니까 답답하시죠? NC 소프트도 한번 갔다 왔고 또 뭐죠? 그 이 최근에 펄오비스도 한번 급등했었고 예.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1등에서 간 건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근데 되게 단순해요. 넷마블은 게임을 물론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유통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통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게임을 예전에 정말 보면요. 이 넷마블 만든 게임이 그 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상위 보면 10개 중에 보통 한 3개씩 막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신작 게임 나오면 항상 1등도 하고. 근데 이제 NC소프트가 리니지 형제를 대동하면서 1, 2위를 차지하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 힘을 좀 못 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2의 나라가 반짝 한번 또 1위 한 적이 있는데 아직은 또 1위 다시 한번 탈환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신작 게임이 나오면 흥행은 하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유지가 잘 안 돼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상위권을.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주가가 좀 비싼 편이에요. 뭐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이 회사 지금 PER이 30배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뭐 우리가 뭐 성장을 한다면 뭐 30배가 비싼가 이러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기업이 성장이 뭐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 1등 그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약간 이제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아 그러면은 이게 비싸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제 투자 가치 면에서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보면 주가가 빠지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회사는 현금이 많아요. 현금이 많고 예전에 아시겠지만 코에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들어오는 현금도 굉장하고 그다음 또 BTS 관련주로도 속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하고도 좀 연관성이 좀 일부 있고 그래서 이 본업 외에도 되게 좀 단단한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치가 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그 스피넥스라고 소셜 카지노 기업을 네. 2조 원 넘게 주고 인수를 했는데 물론 뭐 무모한 베팅일 수도 있겠죠. 뭐 비싼 돈 주고 산 거니까. 근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도 20%고 전 세계 소셜 카지노 회사 중에 3등을 달리는 회사예요. 그만큼 매력 있는 기업을 어쨌든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좀 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M&A 너무 인색해요. 이 회사도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차라리 그냥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해서 돌려줄 거 아니면 아니 배당이랑 그거 안 할 거면 저는 M&A 하는 게 훨씬 주주들한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M&A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넷마블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넷마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게임 주 중에서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또 8월 11일이죠.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망은 계속해서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의견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넷마블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137,500원 흐름 또 체크해보세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계속 좀 조정받으면 계속 좀 비중 늘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총이 90조에서 100조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일본 그 뭐 라인 실적도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괜찮았고 한국과 일본에서 핀테크 사업 하잖아요. 그게 네.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쪽도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경기가 지금 약간 둔화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막 떨어지고 지표가 안 좋으면 8월까지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가 크게 가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그 성장주가 좀 일단 유리한 국면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가 대표 성장주니까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로블록스가 주가가 오늘 새벽에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거의 50조 되는데 네이버가 제페토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예, 서비스. 그렇죠. 그래서 스노우라는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 그 제페토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누적 가입자가 2억 명이 넘는데 지금 사실 네이버 주가에는 제페토 가치가 그렇게 크게 반영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성을 본다라면은 지금도 충분히 좀 저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주가가 좀 약간 갭상승 나오면서 떠있기 때문에 오늘 뭐 블록체인 이슈 나와서 뭐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같이 재료 나온 날은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처럼 이렇게 쭉 주가가 눌러줄 때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접근해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계속 이 회사가 정말 역성장이 정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은 그냥 가져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네. 바라봤으면 하는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오늘 1.9%대 2% 가까이 상승력 나타내고 있고요. 44만 1,500원대 흐름입니다. 뭐 저희 포트폴리오 재편이 되는 것도 있고 시장의 네. 그런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네. 하나 좀 선도하는 게 또 네이버가 아닌가라는 네이버가,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